소개하려면 아마리와 워터게이트 방콕 호텔의 투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입니다. 투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룸 사이즈는 114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3416호입니다. 아마리 워터게이트 방콕 호텔 상위 등급인 투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이고요. 룸 사이즈는 114스퀘어미터입니다. 자, 이 방은 두 개입니다. 저 왼쪽에 룸이 하나 더 있고요. 네, 커넥팅 도어로 연결되어 있죠. 합칠 경우 투베드룸이고요. 이 룸만 보면은 원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입니다. 자, 투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들어가는 입구는 네, 뒤에와 같이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또 안쪽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이 욕실은 안쪽에 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해당되고요. 거실에는 5명 정도 앉기 좋은 소파 세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고급 책상이 있고요. 여기서 컴퓨터 작업할 수 있죠. 플러그인 소켓, USB 포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더캡 커피 머신이고요. 그리고 커피와 차 세트, 저기 캡슐 커피 4개를 제공합니다. 자, 커피 포트하고요, 각종 찻잔 그리고 생수를 제공하죠. 자, 앞에 대형 TV가 거실에 있고요. 자,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킹 사이즈 베드죠. 자, 양쪽에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사하고요. 천장에도 간접 조명이 있어서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자, 양쪽에는 지금 협탁이 있고요. 그 위에는 플러그인 소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하기 좋고요. 왼쪽에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의자가 있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 있죠.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이렇게 대형 TV가 있고요. 우측은 이렇게 유리창이 있습니다. 자, 왼쪽은 욕실입니다. 자, 욕실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왼쪽 또 오른쪽 옷장이 있고요. 정면에는 지금 거울이 있죠. 그리고 욕조가 있습니다. 자, 옷장 열어볼까요? 옷장 열어보면 런드리백이 있고요. 우측에는 목욕 가운 두 벌, 실내화 두 컬레, 그리고 다림질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공구 있고요. 자, 뒤에도 장이 있는데 뒤에는 그냥 옷걸이 있고요. 별거 없습니다. 자, 욕실 보겠는데요. 자, 욕실. 자, 앞에 보면은 세면대가 두 개가 있죠. 세면대 두 개가 있고요. 거울이 있습니다. 자, 세면 용품 잘 갖추고 있고요. 타월이 있습니다. 치약 칫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세면대 두 개고요. 자, 밑에 헤어 드라이기 있습니다. 자, 체중계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욕조가 아니라 짝꿍지 욕조입니다. 고급 욕조죠. 예,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아주 도움이 되죠. 뭐 거의 안마 효과를 냅니다. 물이 수압 때문에 뭔가 안마하는 느낌이 있죠. 자, 타월 충분합니다. 자, 여기에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자,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일회용 샤워기 있죠.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합니다. 저기 빨래 건조대도 있네요. 자, 여기는 지금 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앞에 보면 거울이 있고요. 세면대가 있죠. 생수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또 이렇게 변기가 있고요. 그래서 매우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 바닥은 지금 대리석 타일이 돼가지고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자,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에서 바라보는 방콕 시내의 뷰. 여기는 9층 호텔이기 때문에 뷰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환상이죠. 지금 앞에 방콕의 3대 스카이 라운지인 더 레드 스카이가 앞에 보이고 있고요. 저 왼쪽에는 지금 노보텔 플래티넘 방콕인데요. 여기가 동대문의 밀레오레 같은 쇼핑몰인 플래티넘이 있는 곳입니다. 이 플래티넘 뒤쪽은 방콕 최대 백화점인 센트럴 월드죠. 그래서 쇼핑, 식사, 뭐 마사지 즐기기 좋습니다. 자, 여기 숙박하게 되면 BTS는 친넘역을 이용하는데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대략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 왼쪽에 팔라디움도 있고요. 팔라디움 쇼핑몰이죠. 자, 여기서 왕궁 사원이 의외로 가깝습니다. 차가 안 막히면 10분 내로 가고요. 또 여기 앞에 저렴한 버스가 있어서요. 버스 타고 왕궁 카오산 사원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윗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클럽 라운지 혜택이 있는 룸입니다. 고급 룸이죠. 소개할 룸은 아마리 워터게이트 방크 호텔의 투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윗입니다. 투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윗 룸 사이즈는 114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3416호입니다. 아마리 워터게이트 방콕 호텔 상위 등급인 2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윗이고요. 룸 사이즈는 114 스퀘어미터입니다. 자, 이 방은 두 개입니다. 제 왼쪽에 룸이 하나 더 있고요. 커넥팅 도어로 연결되어 있죠. 합칠 경우 2베드룸이고요. 이 룸만 보면은 1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윗입니다. 자, 2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윗 들어가는 입구는 주위와 같이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또 안쪽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이 욕실은 안쪽에 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에 해당되고요. 거실에는 5명 정도 앉기 좋은 소파 세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고급 책상이 있고요. 여기서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죠. 플러그인 소켓, USB 포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원두 캡처 커피 머신이고요. 그리고 커피와 차 세트. 저기 캡슐 커피 4개를 제공합니다. 자, 커피 포트 하고요. 각종 찻잔 그리고 생수를 제공하죠. 자, 앞에 대형 TV가 거실에 있고요. 자,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킹 사이즈 베드죠. 자, 양쪽에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사하고요. 천장에도 간접 조명이 있어서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자, 양쪽에는 지금 협탁이 있고요. 그 위에는 플러그인 소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하기 좋고요. 왼쪽에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의자가 있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 있죠.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이렇게 대형 TV가 있고요. 우측은 이렇게 유리창이 있습니다. 자, 왼쪽은 욕실입니다. 자, 욕실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왼쪽 또 오른쪽 옷장이 있고요. 정면에는 지금 거울이 있죠. 그리고 욕조가 있습니다. 자, 옷장 열어볼까요? 옷장 열어보면 런드리백이 있고요. 네, 우측에는 목욕가운 두 벌, 실내화 두 컬레, 그리고 다리미, 다림질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금고 있고요. 자, 뒤에도 장이 있는데 뒤에는 그냥 옷걸이 있고요. 네, 별거 없습니다. 자, 욕실 보겠는데요. 자, 욕실. 자, 앞에 보면은 세면대가 두 개가 있죠. 세면대 두 개가 있고요. 거울이 있습니다. 자, 세면 용품 잘 갖추고 있고 타월이 있습니다. 치약 칫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세면대 두 개고요. 자, 밑에 헤어 드라이기 있습니다. 자, 체중계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욕조가 아니라 짝꾸지 욕조입니다. 고급 욕조죠. 예,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아주 도움이 되죠. 예, 뭐 거의 안마 효과를 냅니다. 물이 수압 때문에 뭔가 안마하는 느낌이 있죠. 자, 타월 충분합니다. 자, 여기에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자,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일회용 샤워기 있죠.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합니다. 저기 빨래 건조대도 있네요. 저기는 지금 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앞에 보면 거울이 있고요. 세면대가 있죠. 생수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또 이렇게 변기가 있고요. 그래서 매우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 바닥은 지금 대리석 타일이 돼가지고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자,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에서 바라보는 방콕 시내의 뷰. 여기는 9층 호텔이기 때문에 뷰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환상이죠. 지금 앞에 방콕의 3대 스카이 라운지인 더 레드 스카이가 앞에 보이고 있고요.
저 왼쪽엔 지금 노보텔 플래티넘 방콕인데요. 여기가 동대문의 밀레오레 같은 쇼핑몰인 플래티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티넘 뒤쪽은 방콕 최대 백화점인 센트럴 월드죠. 그래서 쇼핑, 식사, 뭐 마사지 즐기기 좋습니다. 자, 여기 숙박하게 되면 BTS는 친넘역을 이용하는데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대략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 왼쪽에 팔라디움도 있고요. 팔라디움 쇼핑몰이죠. 자, 여기서 왕궁 사원이 의외로 가깝습니다. 차가 안 막히면 10분 내로 가고요. 또 여기 앞에 저렴한 버스가 있어서요. 버스 타고 왕궁 카오산 사원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윗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클럽 라운지 혜택이 있는 룸입니다. 고급 룸이죠. 방번호 3327호고요. 자, 이그제큐티브 클럽 룸 트윈 베드입니다. 자, 두 개의 침대가 있고요. 자, 근데 더블 베드는 아닙니다. 그냥 슈퍼 싱글 두 개만 있습니다. 단두 개의 침대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은 지금 바닥을 보면 카페트입니다. 뭐 카페트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이 카페트가 비교적 최근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고요. 깨끗합니다.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옷장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욕실입니다. 트렁크 한개 내지 두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앞엔 유리창이 있습니다. 왼쪽에 TV이고요. 저기는 침대 두 개입니다. 저기는 책상이고요. 여기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을 제공합니다. 클럽 룸이다 보니까 원두 캡슐 커피를 제공하죠. 의자도 아주 고급스럽고요. 자, 클럽 룸답게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 있는 고급 의자도 있습니다. 원형 테이블도 있고요. 자, 침대 보겠습니다. 침대 슈퍼 싱글 두 개고요. 자, 침대 폭은 비교적 넓은데요. 뭐 둘이 좁혀서 자면 둘이 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천하기는 어렵고요. 슈퍼 싱글입니다. 더블 베드는 아닙니다. 자, 근데 좋은 것은 침대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대 붙이면 제가 보기에 자녀 한두 명 가운데 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쪽에는 스탠드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가 있죠. 자, 간접 조명이 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간접 조명이 있고요. 그래서 매우 분위기는 고급스럽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 고급 TV죠. 지금 아마리 워터게이트 방콕이 작년에 대대적으로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요. 룸 환경이 전체적으로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호텔비가 매우 저렴하죠. 자, 여기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커피포트 있고요. 커피잔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미니방 비어 있습니다. 근처에 세븐일레븐 뭐 쇼핑몰이 많아가지고 음료수, 맥주, 위스키, 와인, 소프트 드링크 구입하기 아주 좋죠. 자, 여기 책상이고요. 자, 여기 책상에는 플러그인 소켓 꽂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 꽂을 때도 있어가지고요. 충전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트렁크 한개 내지 두개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옷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옷장이요. 왼쪽에 지금 목욕 가운 두 벌이 있습니다. 밑에 실내화 두 컬러 있고요. 안전 금고 있고요. 여기 런드리 백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도 열어보겠습니다. 왼쪽에 열어보면요. 위에 옷걸이, 다리미, 다림질 판이 있습니다. 자,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지금 세면대가 있고요. 생수 4병 제공합니다. 역시 이그제큐티브 클럽룸이라고 생수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제 왼쪽에는 이렇게 세면 용품들 다 제공하고요. 치약 칫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죠? 비누도 있고요.
자, 뒤돌아보면 여기 지금 샤워부스인데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이동형 샤워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다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변기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욕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꼭지도 있고요. 이동용 꼭지죠. 이거 넣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타월 충분하고요. 자, 뷰를 볼까요? 뷰도 비교적 좋습니다. 이 아마리 워터게이트 방크 호텔은 9층 건물이다 보니까 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우길해가지고 하늘이 조금 어두운데요. 저기는 프라토남 시내고요. 왕궁사원이 비교적 가깝죠. 저기는 센트럴 월드 백화점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밀레오레 성격의 플래티늄 쇼핑몰 그리고 팔라디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쇼핑이 가능하고요. 마사지 샵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이러한 여행자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몰려 있어가지고요. 여행자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왕궁사원도 카오산도 안 막히면 택시로 10분이면 갑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앞에 버스 되게 많습니다.